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더 오랜만에 그분들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눈과 귀가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토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청에 주의를 바라며 또 한 가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까지 갉아먹으면 만들어 온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봅시다. 제목 거지같은 불륜카페 근황 집에 있는 본차들 질투하면서 없는 알도 부들부들부들 정신승리하는 중 까리까리까리 원제 어이 와이프들 여기 왔으면 좀 조용히 하지 거지 새끼들처럼 여기에 몰래 염탐으로 들어왔으면 조용히 염탐만 하고 갈 것이지 왜 이렇게 자꾸 등신같은 댓글들을 달고 날린지 모르겠네 누가 니들 와이프들 의견 궁금하다고 했냐? 금지된 사랑, 불륜할 주제도 못 되고 남편 간수도 안 되는 님들 의견 따위 진짜 단 1도 안 궁금하니까 조용히 얻고 싶은 정보는 얻고 꺼지라고요. 지능적인 척 댓글 단다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거 다 티나고 겁나 어설퍼. 바람난 남편에 목매지 말고 님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요. 아무나 붙잡고 열폭하면 뭐 자존감이 좀 올라가나? 아니 왜 이렇게 여기 끼고 싶어가지고 안달인지 모르겠네. 참고로 이거는 그러니까 상간녀가 집에 있는 본처를 깐 겁니다. 아시겠죠? 댓글 1번 미친 것들 그러게 왜 자꾸 와서 지랄들이야 그냥 지들 카페에서 정신승리하면서 욕이나 하지 왜 여기까지 기어 들어와가지고 금사를 까는 거야? 남편한테 버림받아 억울해서 그러는 건가? 아유 비참해 꺼져! 2번 흥 제 말이요. 아무나 잡고 까고 싶은가 보죠 뭐. 이혼당할까봐 자기 남편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불특정 다수 불륜들한테 화풀이나 하고.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불쌍하고 개 비참해. 3번. 이 시간에 카페에 죽치는 잉녀 와이프들 한둘이 아닌데 왠지 이 글엔 다들 조용히 버릇 타고 있네요. 그래 찍소리 잘못했다가 강퇴당할까 겁이 난 모양입니다. 아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수많은 와이프들 니들 남편이 왜 불륜을 하는지 본인들만 모르고 다 알아요. 4번 진짜 공감 쩔어요. 툭하면 댓글에다가 헤어져라 그런 사람 왜 만나냐 미혼 여자는 미혼 남자를 만나라 등등등 뒷방 할마시들처럼 궁시렁거리는데 개추해. 남편이랑 이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는 개찌질이들 직구석에서 걸레나 빨고 잘 계시길. 5번 와이프들 여기 몰래 끼어들어와 지도 분류를 하는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 님 생각 1도 안 해요. 정신 차려요. 후폭풍 없어요. 남자는 돌아서면 그냥 끝이에요. 불륜 걸려도 사이가 좋아진 부부 많이 봤어요. 등등등 이딴 소리 하는데 금지된 사랑 불륜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저딴 걸 위로랍시고 할 수가 없는 건데 말이죠. 그냥 지들 희망사항 적어놓고 정신 승리하는 거 너무 불쌍해. 대댓글 그 사람은 님 생각 1도 안 해요. 헐 대박. 아니 불륜 걸렸는데 좋아지는 부부가 세상에 어딨다고. 누구 진짜로 그런 거 본 사람 있나요? 만약 있다면 나도 한번 보고 싶네. 여보 다른 여자랑 그거 하니까 좋았지. 그래도 나는 자기를 사랑해. 뭐 이런 건가? 아우 진짜 개 불쌍한 또라이들. 저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면 안 비참할까요? 6번 모르긴 해도 오늘 밤 저쪽 카페 난리 나겠네요. 그 카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불륜 피해자들 모임 카페로 추정이 됩니다. 전현들 구린 게 얼마나 많은지 댓글도 비공개고 거기다 잘 알지도 못하는 어설픈 법정 지식으로 서로 공감해가며 개찌질하게 녹음기나 위치 어플 깔고 아우 진짜 불쌍해 죽겠다. 눈물 나. 7번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각자 공감받을 수 있는 곳에서 공감받고 위로받으면 되지 왜 여기 와가지고 해방을 놓는 거야? 뭐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건가? 여기 와서 지 남편들이 어떻게 지들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어떻게 불륜을 하는지 그런 걸 알아내면 뭐 기분이 좀 좋아지나? 하긴 저러니까 평생 남편 바람핀 거에 못 벗어나고 지 인생 꼬인 걸 상대녀 탓만 하며 비참하게 사는 거죠. 남편 앞에선 쿨한 척 연기하면서 하루 종일 여기 죽치고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유 남편들이 그거 알려나? 7번
동감이요. 겨우 염탐이나 하러 온 주제에 왜 그렇게들 설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긴 저렇게 드세니까 남편들이 바람이 나는 거지. 아유, 불쌍해. 대댓글. 맞아요. 다 티나니까 아줌마들 좀 가주세요. 집에서 네 남편 밥이랑 빨래 청소나 하면서 살라고요. 2번. 가는 것까진 바라지 않으니까 제발 그 입이나 좀 조용히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은 애써 감추려고 하는데 열폭하는 거 보고 있으면 다 티나. 3번. 개웃기는 게 지들끼리 조용히 눈치 보고 있다가 하나가 나서서 분탕질 시작하면 다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22233 이지랄. 아, 늘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야. 두 번째 이야기. 원제. 와이프 때문에 현타 느끼는 분들. 집에 있는 와이프의 존재 때문에 현타 느끼는 분들 많이 있는데 왜 현타를 느끼나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조금은 미안한 일이지만 그냥 그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집에서 잘해준다 한들 또 아무리 알콩달콩 한들 결국 바람피는 남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바람 절대 안 펴요. 아니 못 피우죠. 집에 가서 아무리 자기 마누라한테 잘해도 바로 그 다음날이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요. 거기다 나를 품기 위해서 온갖 달콤한 이야기도 하고 돈도 쓰고 시간 내고 그렇게 무진장 노력을 하잖아요. 지 마누라한테는 안 하잖아. 사실 뭐 잠자리가 아니라 해도 또 못 이루는 사랑이라 해도 어떻게든 그걸 이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아니 자기 인생 걸고 나를 만나고 있잖아요. 와이프와 가지는 부부관계요. 만약 그게 정말 좋았다면 이 남자가 과연 날 만났을까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의무 방어전일 뿐입니다. 아마 하면 할수록 더 내 생각만 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남자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 별로 안 믿습니다. 이미 거짓말과 위선 위에다 만들어진 관계인데 사랑을 믿는다? 이거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가 엄청난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역시 제가 엄청난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참 사랑과 신뢰를 기대하는 거 이건 너무 큰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서로가 적당히 예의를 지키며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성실함, 노력 정도만 바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만나는 게 좋아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불륜이니까 그런 나를 위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만나라 이 말입니다. 물론 사실 저도 이게 항상 조절되는 그런 감정은 아니지만 매번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려놓자, 내려놓자, 내려놓자. 내 거 아니지만 그의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이죠. 댓글 1번. 하씨, 평소 정말 많이 하고 싶었던 속이야기인데 진짜 사이다네요. 감사합니다. 쓰니 이걸 절대 지우지 말아주세요. 2번. 저한테 꼭 필요한 글이에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3번. 아니, 그 와이프도 자기 남편 그런 줄 모르고 완전 행복한 채로 살고 있는데 뭐가 미안하죠? 모르면 행복한 마누라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미안하다면 내 가족한테 미안해야지. 대댓글. 얼써!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와이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혼 남자인데요, 뭐. 거기다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꼬박꼬박 갖다 주는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한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2번. 에휴, 생활비만 갖다주면 전부인가요? 남편한테 언제나 사랑 못 받고 또 마음은 이렇게 딴 데 와 있는데 솔직히 이거 좀 안 되긴 안 된 거죠. 불쌍하잖아. 4번. 저도 저번에 현타가 와가지고 기혼 남자 저희 남친한테 심한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화가 정말 많이 났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을 접어버린 건지 뭔지 벌써 열흘 동안 연락이 아예 안 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글을 보고 그래 현타쯤이야 뭐 이런 생각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제가 현타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내 댓글 쓰니? 평소 많이 의지하고 기대면 그에 대한 상처도 당연히 큽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5번. 저도 못 와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걸 보고 큰 위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현타 100중에 80은 날아갔어요. 6번. 저도 저기에 나오는 글처럼 만났는데 걸려서 소송당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 나는 욕심을 낸 적도 없는데 이혼하길 바란 적도 없는데 와이프와 감정은 식었고 사랑하는 건 나였지만 아이들은 천륜이니까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결국 그 남자는 제가 아니라
마누라 것이었네요. 뭐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 카페에 와서 처음으로 위로라는 걸 받아가요.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위로 보내버리고 싶네요. 저 위로. 세 번째, 원제. 불륜 걸린 후 남친 집 분위기. 저희 남친 마누라가 우리 잠자리까지 한 거 다 알게 됐는데요. 걸렸어요, 자다가. 그 집 분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안 됩니다. 참고로 그 남자와 저는 3년 만났고 또 와이프가 제 얼굴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불륜 들킨 지 이제 한 달 좀 넘어가는데 아직도 이혼 안 하고 해서 뭐 그냥 덮고 살기로 했다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을까요? 일단 일도 재택으로 돌려가지고 저 두 사람 24시간 같이 있고 해서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의심할 일도 없으니까 왜냐면 같이 재택근무하고 폰이랑 이메일 모두 관리해요. 그래서 와이프도 저희 남친도 지금쯤 일상으로 돌아왔으려나 되게 궁금합니다. 허씨, 혹시 이러다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소송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댓글 1번. 아니요. 아마 아무리 조용해도 지금 지옥일 거예요. 네, 됐으니. 그래도 덥고 잘 살기로 한 거라면 그렇다면 처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2번. 잘 됐네요. 2번. 저희 남친도 예전에 걸렸는데 와이프보다 되레 아이가 더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애 재우고 새벽까지 마누라한테 시달리고 아마 지금도 전쟁 치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남친 너무 불쌍해서 저요. 지금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요. 3번. 혹시 남친분과 연락이 되나요? 저는 걸린 후에 바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걸리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상간료 소송 들어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쓰니도 그래요. 그 사람 지금 엄청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거고 또 이대로 조용히 덮고 살기로 했다면 그렇다면 다음 타깃은 쓰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길 바래요. 됐으니 그 이후로 연락 안 했어요. 그리고 조금 살펴보니까 일부러 보여주기 식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같이 운동도 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냥 그래요. 저를 버리고 돌아간 남친이지만 그래도 안쓰러워서 그 전쟁은 잘 끝났으려나 그게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4번. 헛! 진짜요? 저는요. 제가 이별 통보 보낸 거 그거를 마누라한테 들켜가지고 뭐 그래도 아직은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아씨, 소송도 문제네요. 되게 무섭습니다. 5번. 지금은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올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다시 만났거든요. 네, 됐으니 아마 연락은 안 올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기대 안 하려고요. 그저 저희 남친이 집에서 덜 시달리고 의심 덜 받고 그렇게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근데 참 많이 보고 싶네요. 6번. 뭐 미친 듯한 소용돌이는 가라앉았어도 여전히 냉랭하겠죠. 한 달 만에 그게 풀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저희 남친은 걸리고도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해와요. 그러면서 뭐 나 또 걸리면 그냥 다 끝내버리고 너랑 살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천천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벌레 같은 것들 진짜. 내 댓글 쓰니. 미친 듯한 소용돌이만 가라앉아도 정말 다행이겠죠. 사춘기 아이들도 있고 또 남는 방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한 침대 한 이불이라 어떻게든 적응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님네 남친 완전 상남자네요. 그리고 님의 그 기다림도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래요. 야, 진짜 이거 보면서 현타 오지게 옵니다.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지 같아. 혓바닥에 썩어버리는 것 같아, 진짜. 야, 얘들을 진짜, 와. 진짜, 완전 돌아가지고 혼미한 것들은 어떻게, 말 그대로 공포네요, 공포. 아무튼, 다들 하나같이 다 걸려가지고 영혼까지 탈탈탈 털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글 많이 써요. 돈 많이 벌게. 감사합니다.